최유 태백이 해트트릭이란? 아, 해트트릭. 저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백필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국제공항에 와 있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 강원과 아산에서 뛰었던 최요셉, 최진호 선수를 인터뷰하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하고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오늘 한번 만나서 재밌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현재 김포시민축구단에 있는 최요셉이라고 합니다. 개명을 하셨는데 최요셉으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불렀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이제 호적상에 올라간 건데 집에서나 뭐 동네에서나 뭐 친구들은 다 요셉으로 불러줬었어요. 네. 네, 새로운 이름이 아니구나. 네네네. 최요셉에게 헤어스타일이란? 멋. 멋? 저에게 헤어스타일은 멋이. 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너를 한껏 꾸미고 다니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초록색으로 염색도 하고 맨날 무스 바르고 제가 만져도 보고. 왜냐면 사람이 항상 깔끔하게 씻듯이 면들하듯이 머리도 단정하게 하는 그런 거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최유 태백의 해트트릭이란? 동료들의 헌신? 오, 너무 부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맞아요. 물론 골은 제가 넣었지만 그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다 선수 우리 동료들이 나를 믿고 뭐 주고 나를 믿고 뭐 올려주고 나를 믿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골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은 인물이에요. 네. 관계된 인물을 좀 준비해왔어요. 최요셉에게 서보민이란? 우리 보민이 참 착하고 성실하고 그 선수는 진짜 그렇게 지금 저는 그 선수가 많이 올라섰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선수는 충분히 그 자리에 있어도 될 만한 선수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최유생에게 김호규란? 호규요? 호규는 제 대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고 지금은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고 뭐 가끔 봐도 똑같아요. 뭐 20년 안 보고 봐도 뭐 항상 봤던 것처럼 항상 그런 사이라서. 최유 새벽에 부산 아이파크는? 아, 고향인데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받아주면 아 근데 이거 다 안 되겠다. 사실 부산 아이파크를 갈 수 있었었어요. 네. 작년 끝나고였나 그 조덕재 감독이 이끄시는 부산 아이파크 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도 마지막에 좀 잘 안 돼서. 네. 내가 약간 짓궂게 준비를 했는데 상관없어. 더 좀 센 거 없어요? 네. 너무 약한데? 최유새벽이 베르더 브레멘이란? 발판. 발판입니다. 발판, 네.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거기를 테스트를 해주겠다 그 조건에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 가는 조건에 브레멘의 그 에이전트 분이 계셨는데 거기랑 이렇게 뭐 자매결을 이렇게 맺어서 이렇게 선수들, 한국 선수들끼리 독일에서 운동하면서 브레멘의 테스트를 좀 보게 해줘요. 근데 거기서 운동하다가 거기 감독님이 저를 원하셔서 16세에 들어온 것 같아요. 16세에 거기 들어가서 1년 반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1년 반 계약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약상에 1년 반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한국에서 빨리 그냥 거기서 운동하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팬들이 주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례지만 어디 최씨입니까? 어디 최씨인가요? 저는 해주 최씨입니다. 아, 해주 최씨세요? 네. 몇 대손인가요? 몇 대손인 줄 모르고 빠른 발로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가 뭔가요? 저는 수비 라인 뒷공간을 좀 활용하는 많이 빠져다니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구상하는데 상대 수비수들이 힘들어하고 제일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공략을 하는 게 저의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오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군대이고 상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약간 멘탈적으로 좀 돼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무서웠던 선임이 있을까요? 다들 너무 잘해줘가지고 무서웠던 선임이 없는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화목했구나. 화목했어요. 네, 다 잘 지내고. 네, 그게 이제 옛날 상무였으면 아마 분기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보민이. 보민 선수. 네, 보민이. 보민이는 모든 선수가 아마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성실하고 경기장 안에서 성실하기 때문에. 조한. 아, 조한 선수. 네, 조한 형. 종환이 형이랑 잘 맞아요. 종환이 형이 왜냐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거든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장 안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 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용병으로 마테우스. 아, 마테우스도 예, 괜찮았고. 되게 잘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마테우스 선수들이 그때 엄청 다 잘 맞았었어요. 축구선수로서 이제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한 열망이 있었어요. 클래식에서 이제 후반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제 한창 이제 몸도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구단과 이제 협상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거 이상의 제가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너 그쵸. 이렇게 이만큼 달성하면 챌린저에서 이렇게 하면 너에 대한 더 이렇게 뭐 대우나 보상이나 또 미래에 대한 뭐 해외 진출이나 약속을 했죠.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죠. 계약서에는 안 썼는데 14년 뒤에 그렇게 딱 찍어놨는데 이제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약속했던 거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저와 구단과 약간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연도 15년도 해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선수와 감독과 저와 그 사이에서 참 너무나 힘들었어요. 16년도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건 없었지만 아 이번 연도는 올해 해야겠다 진짜 악착같이 16년도에 했어요. 네. 물론 중반기에 이제 부상을 당했지만 그 전반기에 너무나 13년도 못지않은 모습으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운 좋게 그때 또 승격도 하게 되고 또 한 번 다시 강원을 향해서 희생을 하고 저는 이제 17년도에 군대를 가게 됐죠. 저는 이제 17년도에 군대를 가게 됐죠. 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강원에 있을 때 그 참고 했던 거에 터져가지고 발목 수술하게 돼요. 군대에서는 재활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휴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참 힘들게 보내고 딱 왔는데 뭔가 딱 차갑더라고요. 그냥 제대하기 전에 또 군대에서 거기 다쳐가지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제대를 하고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새로운 감독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확인하는데 몸이 그냥 맛이 간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강원에서 FA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라는 통보를 딱 받고 또 한 번 더 힘들어진 거예요. 뭐 어떤 투어도 못 달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좋게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팀에서 나오고 이제 아산이라는 팀을 가게 됐죠. 아산에 있을 때도 이제 남다른 각오로 갔죠. 제 생각에는 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 몸도 좋았는데 또 연고가 없는 곳에 이렇게 선수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넘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작년도 흐지부지 한 8게임 떴나 7게임 떴나 그래서 그냥 한 포인트 두 개로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해외 나가서 용병으로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동남아 쪽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동남아 나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어요. 2부로 갔는데 테스트를 보다가 1부 감독이 그 팀에서 1부 감독님이 직접 보시고 아, 이 선수는 1부에서 뛰어야 된다. 우리가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내일 사인하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구단이랑 또 감독님이랑 또 이게 안 돼서 결국엔 결렬이 돼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축구인데 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고정훈 감독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해주셔서 뭐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감독님 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올해 여기 김포시민에 오게 됐습니다. 최은경 감독님, 저는 그분한테 많이 죄송하죠. 근데 15년 되었어요, 그때. 감독님과 저와 선수들과 저는 감독님 눈치, 선수들 눈치, 또 구단 눈치 뭐 이렇게 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감독님한테 죄송해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저를 믿고 계속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제가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참 죄송하고 감독님도 저한테 미안해 하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뭐 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말을 못하는 사정도 있죠. 다.
일단은 저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있는 한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시 K2로 올라갈 생각이고 제가 있는 이 공간에서 주어진 환경에 저는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또 다른 또 더 좋은 무대에서 또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